아, 우리 팀은 3번이라고 생각합니다. 뭐죠, 선생님? 교육이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여기 센스가 넘치는데. 아니에요. 통했나봐요. 네네네. 악수, 명함수수, 자리 안내, 엘리베이터, 이메일 전송, 근무예절. 이렇게 7가지. 식사하셨냐고요? 아. 그런데 놓치는 상황들이 있어요. 언제 이렇게 자주 놓치나요? 예를 들면. 지나갈 때? 지나쳐서 갈 때, 맞아요. 그럴 때도 있어요. 그 다음에 상대방은 딴짓을 하고 있고 나만 봤을 때, 뭐 이럴 때도 있고, 밥 먹으러 나갔는데 횡단보도 저 건너편에 있다거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되게 약간 애매한 상황. 이럴 때 우리가 고민을 하죠. 지금 해야 되나? 가까워지면 해야 되나? 눈이 마주치면 해야 되나? 나를 모르면 어쩌지? 막 그런 생각 하다가 이제 타이밍이 놓치면 그분은 뭐라고 하냐면, 신입 직원이 나한테 인사를 안 하대?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요즘 MZ들은 어떻다더라, 막 그런 카더라 통신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우리한테 가지고 있는 그 선입견이 엄청납니다. 그런데 이제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선입견 안에 하나라도 뭔가 비슷한 것 같다 그러면 역시 막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선입견을 좀 깨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 그런 사람 아니라는 거, 오해하고 있다는 거 좀 알려줄 필요가 있고, 오늘 종일 저랑 함께 있을 때는 두 문장으로 답변하는 연습을 해볼 거예요. 준비되셨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렇죠. 뭐, 네, 준비됐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럼요.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하고 싶은 대로 두 문장 하시면 돼요. 자, 우리 방금 보시면 엘리베이터 기다리는 아주 잠깐의 찰나의 순간에 되게 약간 그 뜨는 시간이 있어요. 그럼 그때 이제 뭘 말해야 될까 막 그런 생각 하시잖아요. 그럴 때는 어떤 이야기를 하면 좋을까요? 그러고 있었군요. 네, 정답입니다. 와,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네. 완벽하게 정답이에요. 완벽하게. 그러니까 대충 보고서 써? 뭐 쓸 때 됐으니까? 이렇게 하는 거 말고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해줬으면 일을 더 잘할 것 같다는 거죠. 지금 보시면 상사들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180도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생각하죠? 알아서 했으면, 우리는 명확하게 얘기해줬으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서로 말을 안 하고 있으면 업무 공백이 생기는 거예요.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요? 대충 말해줬을 때 물어봐야 돼요. 그죠? 대충 말해줬다고 우리도 대충 할 수는 없잖아요. 일단은 방향성, 과정 같은 것들을 좀 수시로 공유해 주시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나름대로 잘하고 있죠, 당연히. 그런데 상사가 생각하는 방향성과 우리가 생각하는 방향성이 좀 다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까운 시간에 우리 에너지를 다 쏟아서 했는데 아니라고 하면 얼마나 그러니까 최선을 다해서 업무를 했다라는 것들 좀 보여주시면서 물어봐야 상사 입장에서도 피드백을 좀 주고 싶은 마음도 있고 좀 구체적으로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우리가 서로 보고할 때도 업무 로스가 생기지 않도록, 리스크가 발생하지 않도록 상사법을 좀 생활화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우리 아까 넵 하지 않기로 했잖아요. 그죠? 두 문장으로 한번 해보기로 했는데 연습 한번 해볼까요? 이거 가능하겠어요? 시작! 네, 감사합니다. 이거 혹시 확인했을까요? 네, 확인했습니다. 이거 좀 한번 확인 좀 부탁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넵 말고 이렇게 두 문장으로 꼭 이렇게 해주시면